브레마서 레이와 브레마서 마야 사이에서 태어난 카이. 카이가 태어난 이후 약 2년이 지나 니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크록스의 계략에 빠진 레이와 마야는 끝내 붙잡혀가게 되었으며 그렇게 카이와 니아는 그로미엄 아주마한테서 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 카이와 니아는 아버지의 대장장이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마돈의 계략에 빠진 니아가 붙잡혀가게 되었으며 니아를 구하기 위해 카이는 닌자가 되었습니다. 니아 역시 사무라이 X로서 활동을 하지만 능력이 사라진 닌자들을 대신해 끝내 닌자가 되었습니다. 번개마스터 리버. 유명 배우 그리폰 골드 사이에서 태어난 제이는 어렸을 때 어떠한 이유로 인해 버려지게 됩니다. 버려진 제이를 에드와 에드나가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되죠. 제이는 상당히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전부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우연히 마스터우를 만나 닌자가 되었죠. 흑의 마스터 릴리와 루 사이에서 태어난 콜. 콜은 어렸을 때 병에 걸린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었으며 어머니가 사망했음에도 콜의 아버지는 계속 노래만을 불렀기 때문에 콜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생겼습니다. 콜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등산을 하던 도중 마스터 우를 만나 닌자가 되었죠. 줄리엔 박사가 만들어낸 닌드로이드 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아버지와도 같은 줄리엔 박사가 해골군단한테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줄리엔 박사는 잔의 이 기억을 데이터에서 지우게 됩니다. 하지만 마스터 우를 만나 역시 잔도 닌자가 되었죠. 제왕 가마돈과 고고학자 마사코 사이에서 태어난 로이드. 하지만 로이드는 아버지인 가마돈과 싸워야 되는 운명입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마사코는 로이드를 버리고 떠나게 되었으며 가마돈 역시 일찍 타락을 하여 이미 로이드를 떠난 상태였죠. 그렇게 로이드는 악동학교에서 키워지게 되지만 선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로이드는 그곳에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더 삐뚤어진 로이드는 아버지와 같은 악당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뱀부족을 풀어주는 만행을 짓긴 하였으나 마스터 우와 닌자들의 보살핌으로 인해 끝내 선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으며 후에 그린 닌자가 돼서 닌자고를 몇 번이나 구하게 됩니다.